남북권 신공항 입지를 조사할 용역기관이 선정된 가운데 오늘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왜 밀양이 최적지인지 용역기관에게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입지 선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인데 가덕도를 밀어붙이고 있는 부산은 내일 설명회를 엽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북권 신공항 입지 선정을 위한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과 프랑스 파리공항 공단 엔지니어링 컨소시엄,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대거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각 지자체 의견들을 저희 용역진 ADPI 전문가들한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영남권 5개 시도가 지난달 7일 국토부에 제출한 신공항 입지 관련 의견서를 용역 수행기관 관계자에게 직접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공정한 그 입지가 선정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그 출발선상에서 각 지자체 입장을 충분히 들어주는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그동안 준비해온 자료들을 모두 종합해 밀양이 경제성과 접근성, 안전성, 그리고 환경, 소음 분야 등에서 가덕도보다 우월하다는 점을 전문가들에게 각인시켰습니다. 항공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그 우수성, 그리고 또 환경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 우수성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지자체들의 설명회가 끝나면 본격적인 입지 선정 조사가 시작돼 내년 6월 말까지는 결론이 날 전망이어서 용역기관을 상대로 한 이번 설명회가 입지 선정과 관련된 주도권 싸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덕도를 신공항 후보지로 염두에 두고 있는 부산시도 내일 이곳 서울역에서 같은 방식으로 의견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